찾는 거야? 그 당시 뮤지컬 기사인가 보지? 아니요. 실종된 아이 광고를 누가 냈다길래 그것 좀 찾아보려고요. 그래. 그래. 잘 찾아봐. 여보세요? 저 왕준혁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오늘 난주 떠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난주가 떠나다뇨? 모르고 계셨군요. 오늘 오후 2시 비행기로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래도 김 감독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화 드렸습니다. 난주 지금 집에 있나요? 아니요. 잠깐 신문사에 들린다고 하던데. 신문사요? 신문사는 무슨 일로요? 모르겠어요. 뭐 좀 찾아볼 게 있다고 하던데. 어제요. 난주 씨 왔었다면서요? 응. 잠깐 봤어. 왜 왔대요? 무슨 일로요? 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아휴, 글쎄 기영이 얘기를 묻더라. 네? 기영이 찾느라고 참 얼마나 애를 썼겠냐고 그래서 그쪽엔 정말 전단도 수없이 부려보고 점도 보고 신문에 광고까지도 내고 안 해본 게 없다고 했지. 근데 내가 앞에 나가네 왜 기영이 얘기는 묻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지가 알면은 뭐가 좀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 봐 얼마나 애가 마음 씀씀이가 착하냐. 그러니 내가 안 이뻐할 수가 있겠어. 김기영을 찾습니다. 이 아이를 보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효자동 주택가에서 20대 후반 여자가 데려간 뒤 소식이 없습니다. 나이 3세, 단발머리입니다. 나이보다 키가 크며 허리 뒤에 연탄불에 댄 화상 자국이 크게 있습니다.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습니다. 가짜 진주 목걸이 세상에서 제일 아낀단 말이에요? 아마 친부모님이 목에 걸어주셨던 건가 봐요. 여기 흠집이 있네요. 이빨 자국 같은데. 난주 씨가 그런 거예요? 제 딸을 데려가신 분께 엎드려 간곡히 빕니다. 아이 아버지가 지금 사경을 헤매며 딸의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부디, 부디 제 딸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됐다. 어? 난주랑 같이 왔나 보다. 어서 와. 좋았습니다. 아, 자네 바쁜데 어떻게 왔어? 공항에 모셔다 드리려고요. 아, 근데 난주 안 들어오고 뭐해? 네? 난주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난주랑 같이 온 거 아니야?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오늘 난주 떠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볼지도 모르겠네요. 다 잊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럴게요. 모든 거 다 잊을게요. 기남 씨도 예전처럼 살길 바래요. 올 봄엔 멋진 공연도 올리고요. 그게 어디예요?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갈까요? 아니요, 여기 집이에요. 그냥 나 기남 씨 얼굴 안 보고 떠나고 싶어요. 아버님, 어머님, 할머님, 누나, 매형, 남씨 식구들 모두 다 건강하길 바랄게요.